하지 마요. 우리 너무 가정 같은 거 아니에요? 진짜 욕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안녕하세요. 사목탐사장인의 칙족쌤 알리쌤 태영쌤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니까 방금 말한 고거랑도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고음이 파워풀하고 이렇게 찌르는 듯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리고 약하게 고음을 내는 가수들, 그런 가수들처럼 어떻게 소리 내는 거냐 이런 걸 엄청 많이 물어봐서. 나얼이나 이라온? 응, 양다이 이런 사람들. 저도 약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좀 많이 조였단 말이에요. 공을 내기가 진짜 어려워했는데, 아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더니 좋아졌더라를 막 생각을 해보니까, 나올림 소리를 연습하고 나서 목소리가 진짜 좋아졌거든요. 조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습했는지 알려드리려고 오늘 한번. 혹시 칙족쌤, 태호쌤도 어떤 가수의 뭐 소리를 좀 따라했더니 노래 실력이 좀 늘었다더라? 나윤건. 나윤. 엄청 소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뀐. 너무 편안하고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지만 뚜렷한 특징이 없는 것 같은.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거를 너무 선호하고 그런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많이 따라했는데, 편안한 소리를 따라하다 보니까 똑같이 약간 편안한 쪽으로 바뀐. 약간 담백한. 그렇죠. 자극이 없는. 그렇죠. 그런 거에다가 이제 약간 마법의 성 같은 노래를 동요처럼 부르는 연습을 하니까 내 원래 습관이 이제 한번 중화가 싹 되고, 내가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었구나 이런 게 이제 한번 깨우쳐지고 그러면서 조금 많이 늘었었어요. 태호쌤도 있나요? 이번 정도 성악 베이스다 보니까 나의 모든 날 약간 이런 식이야. 근데 이제 가연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애들 전시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좀 디테일적인 요소보다는 좀 소리적인 걸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데, 저랑 정반대. 약간 뭐 신용재. 그 얇은 거를 정말 기깔나게 잘 쓰는 그 소리. 도움이 많이 됐죠. 제가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전 워크샵 가가지고 원너브 여자끼리 불렀다. 뿌듯했나 보네. 그럼 제가 오늘 나올님과 같이 소리를 연습했던 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두성이 우세한 믹스보이스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우선 믹스보이스 간단하게 저희가 영상 찍기도 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쉽게 설명하면은, 너무 두껍지도 않게 너무 얇지도 않은 흉성과 두성의 사이, 애매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얇은 쪽에 가까운. 이거 너무 가성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흉성인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이제 그 두꺼운 소리만큼 요구되는 이제 호흡량이나 이런 에너지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 내고 싶은 소리만큼의 충분한 호흡량을 못 불어주면은 무조건 목으로 와요. 하지만 이제 두성 비율이 높아지고 조금 소리가 얇아지게 되면 훨씬 적은 힘으로도 그 높은 음장을 좀 더 편하게 낼 수 있다 보니까 목이 졸 확률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그쵸. 여자분들은 이제 전적으로 조금 소리를 지르면서 깍 이렇게 얇게 지르는 경향이 많지만, 남자들은 좀 흉성이 많이 우세하죠. 남아! 소리 지르는데 깍 하진 않잖아요. 야야! 야! 이걸 가지고 노래 다 부르려고 해버리니까 죽어나는 거지. 두성이 우세한 믹스보이스를 연습해보려고 하는데, 도레미 1, 2, 3 스케일로 5발음으로 한번 해볼건데, 5발음 우선은 입술을 살짝 뽀뽀듯이 내밀어주고 살짝 모아서 벌어지지 않게 해본 다음에 연습할 때 주의점은 볼륨이 좀 일정했잖아요. 음정이 올라가도. 물론 올리다 보면 볼륨 좀 커질 수는 있어. 근데 최대한 유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뭔가 앞으로 막 밀어서 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소리가. 쏟아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음정은 2옥타브 라에서 진짜 최고음까지 한 2옥타브 라 정도. 수직으로 음정만 올라간다는 느낌을 계속 생각해주고, 근데 또 너무 먹먹하게 하면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노래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애초에 우리 주제가 나얼님 같은 소리,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으니까 나얼님 노래로 좀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시간 속에 너 시작하는 음이랑 최대한 또 비슷한 아까 했던 이 소리로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널 이해할 수 있어. 물론 저는 한 번에 되긴 했는데 분명히 끊길 거란 말이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 스케일 한번 해보고 다시 해보세요. 또 끊기면은 다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계속 그 길을 상기를 시키라는 거지. 내 몸한테. 네네네.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더는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제가 계속 오 모양 강조했잖아요. 오 모양으로 하면은 두성에 좀 유리한 발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모양을 좀 최대한 지켜주고. 근데 이렇게 시키면은 처음보다 다 우리 너무 가슴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더 굴기만 하면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느껴져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도 안 물어. 의심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의심하면은 평생 그 고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지르고 세게 내면은 소리가 무조건 앞으로 튀어나가 버린다. 근데 우리가 요 길을 잘 뚫어 놓으면은 질러도 일로 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되게 만들게 하는 그거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치. 근데 그 길을 쉽게 가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그 가성틱한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건데 네. 이렇게 한국어를 부르다 보면은 그냥 1절 부르는데 한 40분 걸려요. 점점 빨라질 겁니다. 된다 그러면 이것도 빼보고 해보고 이렇게 연습해서 노래 이렇게 부르는 데까지 5년 걸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없었어요, 발성의 커리큘럼이나 그렇지. 이렇게 좁게 하면은 어떤 원리로 두성이 잘 나온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 저희가 계속 영상 찍고 있잖아요. 이 영상 진짜 양질의 정보여서 진짜 이것만 하셔도 저같이 5년 걸릴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저희 학원 오시는 분들은 진짜 빠르시면 한 3개월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길더라도 6개월? 더 빨리 된 사람도 많지요. 짧아도 몇 개월. 개인차가 분명 좀 클 겁니다. 안 되는 사람 또 이런 식으로 몇 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단축하고 싶으면은 뭐 현재 해야죠. 그렇죠.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될 거니까 만약에 혼자 못하겠다 하시면 꼭 저희 같이 전문적인 발성 지식을 알고 알려주는 학원으로 그리고 또 커리큘럼이 있는 학원으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발성 관련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댔다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목탑 부장인의 태호쌤 알리쌤 직종쌤이었습니다. 삼바